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페라 코치 이기현입니다. 여러분 뮤지컬 좋아하시나요? 혹은 오페라를 보러 가신 적 많이 있으신가요? 제가 강연을 하다가 여러분 오페라 많이들 좋아하시죠? 하고 질문을 하면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 오페라가 좋아서 지난주에도 오페라를 보고 왔어요. 어떤 오페라를 보셨죠? 제가 물어보면요. 오페라의 유령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죄송하지만 오페라의 유령은요. 제목만 오페라의 유령이지 오페라가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전공을 하신 분들도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뮤지컬과 오페라의 차이점이 뭔지 여러분들 오늘 한번 알아보실까요? 먼저 뮤지컬, 오페라를 떠올려 보세요. 일단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뮤지컬은요, 그 배역에 맞게 요즘에는 예를 들면 공주 역할이며 굉장히 날씬하고 예쁜 공주님이 나오시고요, 아주 멋진 남성 역할이며 그 배우들이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오페라 무대에서는요, 요즘에는 물론 비주얼이 좋은 가수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호리호리한 가수가 폐병으로 혹은 어지러워요 하면서 쓰러져야 되는데 허벅지가 이만한 100kg가 넘는 가수들이 무대에 서 있는 걸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뮤지컬은 배우가 노래도 부르는 장르이기 때문에 노래 실력보다는 연기 스타일 또 배우가 가진 외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페라는 나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인데 내가 연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외모라든지 연기 스타일보다는 사실은 노래 실력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요즘에는 오페라 무대에 서시는 가수들도 보면요, 연기도 훌륭하고 또 비주얼도 아주 좋은 성악가들이 아주 세계적인 극장에 서는 추세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장 큰 차이점, 뮤지컬 배우 옥주현 씨 혹은 영화 배우 조승우 씨 굉장히 뮤지컬 무대에서 열연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가수가 아닌 배우이지만 내가 노래도 같이 불러서 공연을 하는 것이 뮤지컬 배우. 그리고 예를 들면 오페라 가수 조수미 씨는 배우가 아니라 가수죠. 나는 가수인데 연기도 하는 것이 오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장르의 특성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가장 큰 특징은 뮤지컬은 연극톤의 대사를 하다가 갑자기 주인공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페라는요, 연극톤의 대사 없이 계속해서 음악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오페라입니다. 물론 뭐 독일 오페라라든지 프랑스 오페라에서는 연극톤의 대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오페라에서는 거의 음악으로 연결이 돼요. 예를 들면 좋은 아침입니다 마님, 식사는 하셨나요? 하고 얘기를 해야 될 때 오페라에서는 정확한 완성된 노래는 아니지만 안녕하세요 마님, 좋은 아침입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이렇게 약간의 음정이 들어간 레치타티보로 연결을 하고 노래로 연결이 되고요. 뮤지컬에서는요, 거의 연극톤의 대사를 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내가 그 범인이 아니었어요. 복수의 마음은 끓어오르고 갑자기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페라는 무엇보다 가수이기 때문에 오케스트라와 지휘자의 협연을 통해서 음악으로 연주되는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뮤지컬은 나는 배우이기 때문에 연극톤의 대사로 연기를 하고 있다가 감정에 맞춰서 중간에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게 바로 뮤지컬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또 다른 점이 있다면 뮤지컬은 여러분 예를 들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락 뮤지컬이죠. 일렉트릭 기타라든지 밴드, 드럼, 뭐 전기, 전자 음악들이 많이 나오고요. 오페라는 바이올린, 첼로 같은 순수한 오케스트라 반주로 연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배경이라든지 대본이라든지 의상, 무대, 또이 시대 설정이 굉장히 고전적인 것이 오페라이고요. 조금은 현대적인 것이 뮤지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특징들 말고도,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 이 마이크를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뮤지컬과 오페라 장르로 나뉘게 돼요. 뮤지컬 배우들은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이마나 여기 턱에 잘 보이지 않는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이렇게 단거 보셨죠? 그리고 오페라 가수들은요, 사실 이런 마이크를 달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대중 가수들은요, 아예 마이크를 들고 부르죠.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 목소리로 저 2, 3천석 되는 오페라 극장의 3층 꼭대기에 있는 관객한테까지 내 목소리를 보내는 것이 바로 오페라이고요. 마이크를 쓰기 때문에 더 가사 전달을 중요하게 혹은 내 연기를 중요시하는 것이 뮤지컬이고요. 또 기존의 그냥 대중가요 또 팝송 같은 것들은 이렇게 아예 마이크를 대고 부르기 때문에 마이크의 성능이나 이 음향 시스템이 중요한 게 바로 대중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여러분들 잘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이렇게까지 시범은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악플 달지 마세요. 저는 성악가가 아니고요. 피아니스트이자 코칭을 하는 오페라 코치이기 때문에 제가 노래를 잘 못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래를 한번 한 소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서서 제가 불러도 되나요? 카메라에 다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을 때 아주 세계적인 선생님, 제자들 이렇게 마스터 클래스가 있어서 옆에서 반주를 하면서 그 레슨하는 광경을 본 적이 있어요. 와, 저 대가 선생님은 과연 발성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요. 레슨비가 여러분, 한 시간에 몇십만 원할 거예요.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이렇게, 와, 저 발성의 비밀을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엿듣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제가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어떤 노래를 너무 잘하는 이태리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났더니 그 선생님이 눈을 탁 감으시더니, 너 말이야, 소리를, 머리를 열고 발끝에 소리를 붙여서 발성을 하래요. 저는 저게 무슨 말인지를 도대체 못 알아들었거든요.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머리를 열고 발끝에 소리를 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다른 악기들, 예를 들면 뭐 바이올린, 피아노, 뭐 첼로 이런 악기들은 악기를 통해서 소리가 나가지만 오페라 가수, 특히 성악 발성을 추구하는 분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가 걸어 다니는 악기이기 때문에 물론 목을 통해서 성대에서 소리는 나가지만 전체 몸을 써야 된대요. 그래야 마이크 없이 저 끝에 꼭대기까지도 꼭큰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몸에 근육을 쓴그 자연스러운 힘을 통해서 소리가 앞으로 나간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잘안 되지만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열고 발끝에 소리를 붙여서 완벽한 소리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냥 이해만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죄송합니다. 노래를 왜 이렇게 못하면서 악플 다시지 마시고요. 어찌됐든 완벽한 소리는 아니지만, 그 말하다가 소리 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뮤지컬은요, 마이크가 있으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어요.
머리부터 우리 왜 단전호흡, 복식호흡이라 그러죠? 이렇게 배 있는 데까지 몸을 반 정도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마이크 소리가 있기 때문에 레베카. 약간 성악보다 가벼워졌죠? 죄송합니다. 또 뮤지컬 하시는 분들이 앞을 다실 수도 있지만 가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몸을 쓰기는 쓰지만 마이크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마이크를 대고 목과 머리, 두성, 이쪽 뭐 마스카라, 비강, 또 성대를 비벼서 요 위쪽을 잘 쓰면 돼요. 나머지 울림은 다 마이크가 해줘요. 어떻게 부르면 되죠, 여러분?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굉장히 가벼워졌죠. 물론 이렇게 다 노래를 부르시는 거는 아니지만 몸 전체를 써서 특히 요즘에 걸그룹들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데 마이크 있게 오빠 이런 성악적인 소리를 구사할 수가 없어요. 몸은 춤도 춰야 되고 바쁘거든요.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 성악은 몸 전체를 다 사용해서 큰 극장을 울리고요. 뮤지컬은 반 정도를 이용해서 내 가사 전달에 포커싱을 주고요. 가요는요, 음정 박자를 정확히 지켜서 이 음향의 자연스러운 울림으로 관객한테 내 노래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승철 씨, 뭐 조용필 씨, 김건모 씨, 노래 너무너무 잘하시는 가수들이잖아요. 저는 이분들을 뭐 거의 예술가라고 부르고 싶어요. 제가 클래식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뭐 성악만 대단하고 대중가수들은 별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싶지 않고요. 그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는 발성을 제대로 구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10만원짜리 마이크를 사용했느냐 혹은 음향 장비나 마이크가 1억짜리냐에 따라서 듣는 관객들한테는 너무나 소리가 다르게 들려요. 예를 들어 올림픽 주경기장, 월드컵 경기장에서 김범수 씨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관객 입장에서 듣는 소리는 육성이 아니고요. 그냥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이크나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를 우리가 객석에서 듣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음향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외국 유럽의 많은 오페라 극장에서 노래를 들을 때는 스피커 사운드가 아니고요. 그냥 그 성악가가 구사하는 발성적인 아름다운 소리를 그대로 듣는 거기 때문에 그 성악가가 오페라 가수가 어떻게 발성을 구사하느냐 또 그 오페라 극장의 음향 시스템이 어떠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르게 들려요. 이거는 사실은 뭐 기능이 다른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음악, 어떤 발성이 좋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때로는 물론 성악에서도 기존 클래식이나 오페라에서도 몸 전체를 쓰는 발성도 중요하지만 뮤지컬에서 사용하는 발성, 때로는 대중 가요에서 사용하는 발성을 또 적절히 섞어서 재미있게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가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뮤지컬 배우들이나 대중 가수들이 성악적인 레슨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성악적인 베이스의 발성이 된 다음에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깊은 소리, 목이 잘 상하지 않고 훨씬 대중들에게 호소력 있는 발성을 구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세계적인 가수죠. 조수미 선생님께 지금 여기 와서 노래를 해보세요 했을 때 같은 소리지만 우리가 듣는 그 목소리와 아주 인류의 음향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오페라 극장에서 조수미 선생님의 노래를 들을 때와 또 어떠한 음향 시스템의 마이크를 통한 소리를 들을 때와 너무너무 이게 다르게 들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되게 유명한 성악가라 그랬는데 아 제가 어떤 콘서트에서 봤는데 노래를 너무너무 못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선생님께서 노래를 못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이크를 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대중가수가 우와 CD나 음반으로 들으면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마이크 없이 제가 코앞에서 들었는데, 아유, 목소리도 작고, 너무 발성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실 수도 없어요, 사실은. 또 마이크를 대고 하는 그 보컬이 또 다른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뮤지컬과 오페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페라는 정말 그 성악가가 가진 발성과 소리, 지금 제가 한 소리를 내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이 몸이 가진 악기라는, 몸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연구한 그 오페라를 우리가 앉아서 보실 때는, 우와, 어머니가 죽었구나 하는 슬픔을 저렇게 발성적으로 음악으로 잘 표현하는구나. 우와, 사랑에 빠진 감정을 저렇게 발성을 구사해서 수준 높은 테크닉으로 저런 음악을 구사하는구나 하러 보러 가실 땐 사실 오페라 작품을 감상하시는 게 좋고요. 뮤지컬은 조금 더 쇼적인 부분. 요즘엔 뭐 마술도 나오고 아주 멋진 배우들이 나와서 이 무대나 볼거리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가사도 이렇게 연극 톤의 대사도 재미있게 들으실 수가 있고요. 대중가요는 정말 듣는 기능이 많아요. 아니면 우리가 대중 가수들의 콘서트에 가서 들으실 때가 굉장히 좋죠. 저도 이렇게 이렇게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듣고 탁 끼고서 대중 가요를 들을 때는 너무너무 음향이 좋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감상하는 방법이 다른 거기 때문에, 아, 내 기분에 따라서 또 장소와 기능에 따라서 뮤지컬, 가요, 오페라를 잘 들으시면 더 재미있게 쉽게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페라의 유령은 오페라가 아닌 뮤지컬인 거 아시겠죠? 오늘 저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지난번에 배우셨죠? 댓글에 브라바를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오페라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